네, 안녕하세요. 다육이농장 유아랜드입니다. 유아인은 수정철화인데 제가 21년도에 그 경기도 광주에 맞습니다. 토마토 축제할 때그 집에 꼭 들렀다는 경원다육 사장님이 저한테 선물 주신 아이가 그때 당시에 저한테 맑고 투명해져서 수정철화라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이거 만드신 분 이름이 수정이라고 하더만 그려. 어쨌든 이 아이가 바로 수정철화 참 예쁩니다. 자 오늘은 수정철화가 들어가 있는 자 10종 드라큘라 8아 10번 자 10번 달라 하셔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제발 번호라도 기억해요. 그죠? 그냥 아까 내가 방송 봤는데 지금 방송 봤는데 이러면 의미가 없어요. 자 10번 달라 이렇게 하셔요. 자 10번 드라큘라 8종 모듬 세트 전체 합산 금액이 10만 8천 원 짝대기하고 무조건 50% 50%안 하고 46% 했더니 구독자님이 흥 아이고 세상에 참나. 자 제자랑 한번 하고 갈게요. 유튜브 나는 농부다 282회를 이렇게 치시면 내가 나옵니다. NBS라고 한국 농업방송에서 귀농 5년차 된 사람을 수소문해서 아주 농사를 잘 짓고 아주 매출이 좋은 사람들을 선정해서 이렇게 나의 하루 일상을 다큐멘터리로 찍어주는데 제가 바로 선정돼서 제가 출연했는데 4만 7천조에 아유 구독자님들 나는 농부다 말고 내 이화랜드 다남다육 아이들도 채널도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드라큘라 8종 세트 갑니다. 이제 어제 그 구독자님이 황금맵이나 금 세트에 아이고 군생이 많아서 좋다. 오늘은 절화도 섞여 있어서 좋더라. 금도 있어서 좋더라. 자, 10번 드라큘라 8종 갑니다. 자, 드라큘라는 지금은 제가 번식한 아이인데 아직 물이 안 들었지만 수정철화 절이 가라 하게 더 빨개집니다. 자, 수정철화는 혹시 기억하십니까? 약간 주황빛이 돌죠. 아, 이거 뭐가 있어요, 있어요. 기다려보세요. 드라큘라는 말 그대로 드라큘라, 약간. 피멍이 든 듯한 그런 아이로 변합니다. 지금 제가 밭에서 뽑아와서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자, 드라큘라 12,000원에 판매합니다. 현재 에이 그거는 반쪽짜리 나도 알아요. 5,000원짜리? 아이 5,000원짜리는 요거의 반쪽짜리. 자, 얘는 9cm 포트. 그다음에 그린 에메랄드 금. 아음 세상에 나얘 지키느라고 아주 힘들었어요. 매장에 방문하신 구독자님들이 다얘 하나만 팔으면 안 되냐라고 했는데 맞아요. 수량이 한정적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못 해드렸잖아요. 자, 제가 한 가지만 그 매장에 방문 못 하시는 구독자님 위해서 제가 빼놓고 감춰놓고 숨겨놓은 아이 그린 에메랄드 금. 크게 키워보세요. 정말 뽀슨하고, 코끝 좀 보세요. 코끝 좀 보세요. 자, 그린 에메랄드 금 현재 매장에서 12,000원에 판매합니다. 괜찮죠? 괜찮죠? 색감이요? 금이잖아요. 자, 9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아이 먼저 갈까요? 레드벨벳? 조금 더 물이 듭니다. 조금 더 물이 듭니다. 이게 제가 5,000원에 판매하는 아이예요. 자, 오늘 소개하는 아이 그 봐요. 5,000원짜리. 그런데 제가 54,000원 결제하고 8로 나눠 보니까 6,250원. 그리고 쑥쑥이 2kg 무료 택배하고 보면 6,000원이 안 되는 금액. 아유, 세상에. 그 50% 할인이라니까요. 자, 50% 대박 할인. 자, 요 아이가 레드벨벳 2두. 군생으로 갑니다. 외도 아니에요. 군생으로 갑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까지 변해요? 요렇게 아이까지 됩니다. 이보다 더 진해집니다. 어떻게? 해가 묵었을 때, 해가 묵었을 때. 송곳으로 하얀 겨울 두번 나는 첫눈이 오는 두 번을 지나야 저렇게 물이 듭니다. 자, 현재 레드벨벳도 12,000원에 판매합니다. 에이, 작은 거 아니라고 아까 대봤잖아요. 자, 대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제이드스타금. 현재도 2만 원에 무진장 판매가 되는. 자, 제이드스타 금 현재 2만 원에 무진장 판매가 됩니다. 제가 다 입고지 했죠. 21년도에 제가
맨 위에 그 아가 딱 떼서 25만 원 받아서 입고지해서 아가 나오면 다시 늘려서 그리고 지금도 무진장 많이 밭에 있습니다. 제이드 사금 이제 금시대 금시대. 아이 누가 아직도 생얼 사? 누가 아직도 생얼 사? 요 아이는 이게 분이 작다고 느끼 12cm 분인데 네네네네 이제 얘는 이렇게 조금만 15cm에 이렇게 조금 번듯하게 키워보세요. 얼마 아니 몇달안 가면 이렇게 갑니다. 제가 15cm 분에 이렇게 심었어요. 아이 풀분을 식재 안 해주지 누가 풀분을 식재해달라. 자 제이드 스타금 현재 매장에서 2만 원에 판매합니다. 자 그다음에 어머 세상에 야부터 갈까요? 말간 얼마나 비쌌게요? 말간이 이 정도면 한 9만 9천 원 했었어요. 이보다 훨씬 작은 아이가 5만 원대까지 판매한 기억이 납니다. 자 말간 자자 9cm 포트가 넘친가요? 넘치잖아요. 자, 이쁜가요? 이쁘잖아요. 젤리가 돼가나요? 돼가잖아요. 자, 말간. 자, 말간이고, 제가, 그다음에, 아까 그 봤던 수정철화가 여기 있네, 그려. 자, 요, 갑니다. 수정철화. 자, 갑니다. 어때요? 저도 요만한 거 선물 받았었어요. 20년 정도, 21년 정도 된것 같아요. 예, 그 광주, 경기도 광주에 경원다육에서 선물 받았는데 요만한 거를 지금 제가 이렇게 키웠습니다. 자, 보시나요? 아이고 이뻐요. 물좀 봐요. 우리가 일반 창철화하고 조금 다른 에케베리아 수정철화입니다. 맞아요. 그 맑고 투명해지는 수정 같아진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름진 사람이 수정이더구만 그려. 자, 이렇게 수정철화 이쁘죠? 현재 매장에서 12,000원에 판매합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요 아이 블랙 로즈라고 지려다가 구독자님 로즈나 블랙 로즈가 좋아요? 블랙 퀸이 좋아요? 저한테는 블랙 퀸으로 왔습니다. 또 흑장미가 좋아요? 아이, 그 말이지. 자, 블랙 퀸 군생으로다 갑니다. 최소한 제가 군생으로 다 보내드립니다. 아, 2도 있었던가? 3두로 다 보내드릴까요? 2두인 사람 어떡해요? 나한테 문자 바랍니다. 자, 요 아이는 블랙 퀸. 군생으로 가, 아유, 진짜 이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블랙 라인을 무진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블랙 시리즈 다 있어요. 흑검, 그 다음에 또, 또 생각이 안 나네. 오, 예. 아무튼 이 블랙 시리즈를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듬 세트 할 때마다도 이 검은 시리즈가 있죠? 검은 시리즈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르제. 굳혀보세요. 굳혀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5년 굳힌 아이가 있습니다. 현재 매장에서 아르제는 8,000원에 팝니다. 이 8,000원부터 2만원까지가 두 개가 그래서 2만원짜리는 말간과 제이드스타 금이에요. 그러면 4만원 아니에요? 드라큐라하고 요거 하면 벌써 6만원 아니에요? 나머지 네 개는 선물이잖아요. 그러면 구독자님들이 이제 모듬 세트는 이렇게 이해하셔요. 최소한 3개, 4개가 메인이고, 나머지는 그냥, 맞아요. 더 깎어요? 어머, 25,000원에? 아이고, 한번 포장하고, 한번 택배 가고, 박스 가는데, 최소한, 8종. 자, 정리합니다. 10번, 드라큘라 8종. 10만 8천원짜리 짝대기에서 5만 4천원에 결제하시고, 요런 아이들. 요런 아이들이 배송으로 갑니다. 수량은 늘, 많지 않습니다. 지난 영상으로는 구매하기 어렵습니다. 자, 예쁜 신호라고 루비턴트 가고 쑥쑥이. 아, 쑥쑥이 소문 났어요? 어머, 그래요. 자, 이런 거 드려요. 자, 이런 재료는 누구나 쓸수 있습니다. 황금 비율로 다육이를 이렇게 잘 키우는 흑은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황금 비율의 쑥쑥이는 많지 않습니다. 자, 드리는 쑥쑥이는 분갈이 흙, 2kg짜리 5,000원에 판매하는 흙을 드리고, 자, 10kg 2만 원 택배비. 흙은 다육이하고 같이 못 갑니다. 왜? 다육이가 부러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쑥쑥이는 10kg 2만 원 택배비 4,000원에서 추가 구매하시는 분들은 24,000원을 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고
최고의 환경에서 자라는 예쁜 아이들, 최고로 멋진 아이들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요. 네, 구독자님들, 어유, 이쁜가요? 색상이 끝내주는가요? 꽃이 예쁜가요? 이 아이도 다육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예쁜 아이, 제가 해마다 요맘때면 꼭 소개를 합니다. 루비턴트이고, 얘는 신월이라고 하는데, 아이고, 맞습니다. 자, 요 아이, 신월은 하나에 3,000원이고, 4개 만원입니다.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4개 합식하실 수 있고, 또 루비턴트는 요렇게 생겼는데 이제 구독자님들이 아이고 야는 뭐안 이뻐요? 자, 묵혀보시면 이렇게 예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맑아지고 조금 더 색감이 진해집니다. 자, 그래서 루비턴트도 하나는 3,000원인데 맞아요. 두개 교차로 안 됩니다. 아유, 나 귀찮아. 아유, 이게 우리가 매장에 놓고 파는 게 아니고 구독자님들을 위한 순전히 품목이기 때문에 4개씩 하셔서 옆에 친구나 옆에 형님하고 혹은 동서하고 나누세요. 루비턴트 4개 만 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요 화분. 딱만 원어치 심으니까 딱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 화분에 혹시 직사각 화분에 식재해달라 그러면 만 원에 식재해드립니다. 그러면 2만 원 내면 되잖아요. 루비턴트. 그다음에 신월. 이렇게 해서 식재받고 또 나는 신월을 너무 풍성하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시면 돼요. 요 아이. 하나 만 원짜리. 자, 끊임없이 꽃대 지면 다시 꽃대가 올라오고 꽃대가 지면 또 다시 꽃이 올라옵니다. 색감 어떤가요? 끝내주는가요? 아이고, 그려요. 이렇게, 자, 꽃이 이렇게 지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잘라요. 여기, 이렇게. 자, 이렇게 잘라서 요 아이는 이제 꽃이 수명이 다 됐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꽃대가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한참을 언제까지 제가 잘 관리만 하면 우리 어버이날 때까지 이 꽃을 봅니다. 이 꽃을. 아이고 이뻐라. 자, 신월 4포트 만 원, 루비턴트 4포트 만 원. 나는 신월을 한 포트만 하겠다. 그러면 만 원짜리 하나 하셔요. 그리고 나는 분에 식재해달라. 그러면 추가로 만 원씩 화분 값을 내시면 제가 식재 후 배송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맞아요. 오늘도 저기 서산에서 왔어요. 세상에 소문 듣고 저기 그 다육이 농장 구경하러 많은 분이 오시는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쑥쑥이 소문난 황금 비율의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네, 구독자님들 그 조금 작은 사이즈의 화분을 소개합니다. 예은분 신1번입니다. 예, 제가 요렇게 생겼어요. 짠짠짠짠짠짠짠. 약간 호리병 스타일인가요? 그래요? 자, 예은분 신1번이고, 사이즈, 지름은 10.5요, 높이는 9cm. 하나 만원짜리인데 6개를 묶었습니다. 왜냐하면 6만원 이상 구매하면 쑥쑥이 하나, 만약에 12개 하면 12만원이잖아요. 그럼 쑥쑥이가 2개 갑니다. 그리고 혹시 다육이와 같이 구매하시면 다육이 따로, 그 다음에 화분 따로, 쑥쑥이는 따로 계산해서 갑니다. 그런 정보가 어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색상은 달라질 수 있으나 이렇게 6개가 갑니다. 그러면 6만 원. 나는 12개 필요하다 그러면 12개를 보내드리고 또 식재 후 받고 싶다 그러면 제가 식재는 공짜로 해드립니다. 단 식재해서 받으시는 분은 보통 그냥 다육이만 받는 것보다는 조금 하루 이틀 더 기다리셔요. 그럼 기다려야지. 해주니까 그 좋은 쑥쑥이로 분갈이도 해서 식재 후 배송합니다. 자, 제가 요거 신1번 보셨죠? 약간 요렇게 허리가 잘록한 그런 예은분 신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배가 뿔뚝 나오는 화분. 아유, 자, 노란색으로 가요. 자, 배가 살짝 나온 화분. 얘는 턱1번이에요. 턱1번. 자, 사이즈는 입구는 같으나 높이가 0.5cm 정도 살짝 낮아요. 이렇게 살짝 0.5cm 작고 낮죠? 자, 하나만 원이요. 6개 6만 원입니다. 얘도 12개 사시면 흙도 2개 갑니다. 아이고, 그려요. 자, 이렇게 이런 거죠. 쪼꼬미 사이즈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쪼꼬미 사이즈는
화분이 맞아요. 아이고 세상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렇게 돼야 이쁘지. 얘는 턱 1번. 예, 캡처했어요? 얘는 신 1번. 예, 아이고 세상에. 똑같이 하나만 원, 6개 6만 원, 6만 원 이상 하시면 쑥쑥이 하나, 12만 원이면 쑥쑥이 2키로 2개 갑니다. 그려요. 24개 가시면 쑥쑥이만 10키로 받으세요. 계산 잘해서 조금이라도 더 드리면 더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분 영상이었고, 그 좋은 황금 비율의 쑥쑥이 영상 이어갈게요. 네, 소문만 듣던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지금은 소문 듣고 우리 매장에 와서 이 흙으로, 배화표로 얼마나 잘 키운 아이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쑥쑥이를 구매해 가십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들어있는지 제가 전체 다 공개할 수 없어요.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자, 이와랜드 배합상토 쑥쑥이 나나나나나나 10가지 재료인데 가장 중요한 요게 이제 코코넛 껍질을 갈아서 만들었지만 거기에 뭐가 추가됐냐 하면 지렁이 은과토가 들어간 천연 배양토를 추가 넣고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낭낭낭낭낭낭 재료. 예.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어머 내가 돌렸어요.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요즘에 그 무름이 있다고 해서 무름까지 해서 추가했죠? 질소까지 해서 10가지 재료에 기능성인 4가지를 추가해서 14가지 합산. 돌립니다. 돌립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쑥쑥이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전에 제가 비볐지요? 하나, 둘, 셋, 짱! 이렇게 비벼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쑥쑥이. 이 상태를 최고로 잘 비벼서 구독자님께 포장을 해서 나가는데, 자, 제가 얼마나 배합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자, 짠짠짠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상태로. 어때요? 좋은가요? 어머, 받아보고 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머, 세상에, 정말 잘 키웠다. 그게 바로, 배합표. 흙의, 배합토. 흙의 비밀이죠. 자, 요런 아이를 이제 어떻게 구매하냐. 짜잔, 짠짠짠짠짠짠짠. 자, 보관법 있죠? 요런 종이 한 장이 갑니다. 쑥쑥이 재료 들어간 거와 분갈이 흙 보관 팁을 제가 종이 한장 넣어드리고, 자, 이렇게 판매합니다. 쑥쑥이 5kg짜리 10,000원. 그리고 쑥쑥이 예, 10kg는 20,000원인데 택배비는 따로 내십니다. 흙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재활용 이런 비닐을 사용하다 보니 소립이나 이렇게 우리 상토 썼던 비닐봉지를 재활용해서 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베란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베란다용 흙을 만들어 보겠어요. 자, 쑥쑥이 2kg 정도. 자, 여기다 쏟습니다. 베란다용 흙이 어떻게 달라야지. 우리 키핑장하고. 자, 그 다음에 토림마사 2kg짜리 넣습니다. 자, 이게, 자, 섞어 보세요. 자, 요게 베란다용 흙이에요. 자, 요게, 왜냐하면 우리 키핑장하고, 베란다하고 환경이 달라서 제가 섞어서 요렇게 소립이 조금 더 추가되었죠. 자, 베란다용 흙을 만들었는데 요 근간에 구독자님들이 어떻게 해요? 어머, 내가 금을 금땡이를 샀는데 요런 금 어떻게 심냐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삽목판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혹은 또 분해 식재해서 온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세상에, 창흙이 좋다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창흙 우리가 1kg짜리에 3분의 1 정도만 넣어요. 아까 2kg 소림마사 2kg 했잖아요. 자, 요런 요게 이게 창흙이에요. 창흙. 자, 섞어주시면, 자, 요게 바로 우리 금땡이 심는 흙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쑥쑥이만 좋은 게 아니고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창흙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자, 창흙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비로소 조금 전에는 베란다용 흙이죠.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 끝. 그리고 창흙을 3분의 1 정도만 넣어서 이게 베란다용 금땡이를 심는 흙인데, 자, 요렇게.
짠짠짠짠짠짠짠. 이게 기본 베이스는 산야초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산야초를 쓰는데, 산야초만 100% 쓸 때하고 다릅니다. 왜? 이렇게 배수층광을 주고, 그리고 혼탄이죠. 혼탄은 살균 역할을 하죠. 얘를 비벼 섞어서, 자, 어떻게 만들어요? 저희는 창흙을 이렇게 만듭니다. 창흙을.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제가 손으로 쑥쑥 합니다. 자, 이 상태로, 이게 창흙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이에요. 얼만큼 좋아요? 나는 창을 좋아해. 그러면 창을 심을 때, 아니야, 나는 요새 금도 심을 만하대. 창이나 혹은 금을 심을 때 창흙을 한두 주먹씩 넣어주시면 좋을 듯 싶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빠른 채 갈게요. 자, 그 외에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칼슘. 뿌리가 굵어야 여름에도 고사가 덜 되고 겨울에도 덜 얼어요. 그래서 뿌리에 좋은 칼슘 복토 밑에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토 위에다 비타민을 올리는데 얘는 로제트. 아주 저처럼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자, 사진 찍었어요? 칼슘 1kg 4,000원, 비타민 700g 10,000원인데 비타민은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요거는 세 개를 동시에 갈게요. 자, 창흙 아까 보셨죠? 그렇게 좋은 창흙이 1kg 5,000원, 중림마사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자, 중림마사는 복토용으로도 쓰지만 아래에다 깔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림마사는 조금 전처럼 복토도 쓰지만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창흙, 그렇게 좋은 창흙 한번 만들어보고 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1kg씩 포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을 만들 때 쓰는 흙.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 요거죠. 요거 어떻게 만드냐고 문의 많이 주셨죠? 자, 잎꽂이. 혹은 이렇게 적심했었을 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다육이볼 소자 2kg 7,000원, 다육이볼 중자 2kg. 그래서 소자냐 중자냐, 뭐 중자는 어디다 쓰냐고요? 자, 소자는 잎꽂이용, 그다음에 중자는 이렇게 씁니다. 복토용. 다육이볼 종자에다 비타민을 올린 상태예요. 제 금땡이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창흙을 섞어서 쓰실 때. 자, 그다음에 경석. 아래에다 까는 거죠. 예, 맞습니다. 1.5kg 4,000원. 화분이 커질 때 쑥쑥이만으로도 너무 무겁고, 맞아요. 마사를 깔아도 무겁지요. 경석 깔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풀분이에요. 풀분 갑니다. 자, 풀분은 저희가 녹색 4호, 사이즈가 15, 15, 10개 2만 원, 녹색 5호 16.5 곱하기 16.5, 10개 2만 4천 원. 사진 찍으셨죠? 자, 여기 위에 지름 사이즈를 말합니다. 자, 그다음에 6호 7호. 6호는 18.5 곱하기 18.5, 5개만 7천 원. 7호는 21.5 곱하기 21.5, 5개 2만 원. 되셨죠? 그 다음에 요즘 근간에 가장 또 제가 원형분을 쓰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원형분도 있더만. 자, 원형분은 15짜리, 17짜리, 20짜리 세 가지를 판매하는데, 15짜리는 5개 7,500원,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원형분 17호. 5개 10,000원인데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꼭 하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 아이는 아까 그 집에서 밭을 만들 때 혹은 이렇게 삽목판 사이즈는 어떻게요? 37 곱하기 53, 한개 4,000원. 그리고 저면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 저면할 수 있고, 모래 떨어지는 게 싫어서 나는 이렇게 막힌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저면통을 사시면 되고, 삽목판은 4,000원, 저면통은 5,000원이에요. 잘못 하셨나요? 자, 저면통은 5,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깔망. 깔망은 저희가 화분 구매하시면 쑥쑥이하고 깔망을 드리지만 깔망만 필요하시면 1,000원씩 구매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소품까지 소개해드렸어요.